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학생은 초중등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춘천교대 초등교육과고요. 좌우명은 중요한 걸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차별 없는 교실을 만드는 초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이고요. 최근에 중등교사와 초등교사를 사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초등교사를 진학을 희망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멋진 교사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영어 재능, 수학 스트레스, 모범생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박중서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모범생, 그다음에 다양한 융복합 활동, 그다음에 영어 학습 지도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일단 교내 활동이나 학습 활동에서 모험다방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문이과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료뿐만 아니라 인근 중학교의 영어 학습 지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네, 정재현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결정적 한방, 장점 살리기 등을 이제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에서 분명한 약점이 본인도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분명히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생에게 많은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수학 이게 약점을 극복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점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다른 장점들을 어떻게 부각하고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한방, 아 이건 정말 우리 학생의 장점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영어 재능, 글쓰기, 발표를 잘함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교내 영자신문 동아리를 2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기사도 쓰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더구나 2학년 때에는 이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 과제물 우수상이라든지 교내 영어경시대 수상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영어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짓기 대회에서 두 번이나 1등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매년 2회 정도 그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면 여러 번의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발표를 잘한다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 선생님만 그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아 그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신 걸로 봐서 그 발표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인 춘천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태용 선생님 50점, 정재원 선생님 65점, 박중서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4.67등급, 영어 2.62등급, 사회 2.12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 역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네요. 자,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5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 윤리와 사상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83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50점을 주셨어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전 과목 내신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육대학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상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017학년도 기준으로 저희 춘천교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에서 최고점이 한 1.13, 그 다음에 평균점이 1.77이었어요. 그리고 최저가 1.42 정도 됐기 때문에 적어도 2점 초반대까지는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학생이라는 장점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2.3 정도 인근은 돼줘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3.1이니까 많이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수 형성적이 좀 유지되고 상승되는 건 고무적인 상황인데 사회 성적은 좀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지금 국수형만 나왔는데 사회 성적이 하락한 거는 좀 안 좋은 패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등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락한 다음에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V자형을 그리고 있으니까 모양은 좋긴 합니다. 수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시니까요. 그 비교과에 좀 충실히 하시면서 남은 비교과를 좀 보강하시되 학생도 고민하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중에 과학이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교대나 서울대학교하고 일부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좀 정성 평가를 하긴 해요. 그래서 과학 내신이 안 좋으면은 좀 좋지는 않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고 이때서부터 과학 내신은 원래 인문계에서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신도 관리하시되 뭐 지난 거 어쩌시겠어요. 그래서 남은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심으로 성적을 정말 대폭 향상시키셔야 교대를 한번 꿈꿔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교대나 사범 계열은 교과 점수가 최소한 2등급 초반대는 돼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교과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도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중간고사는 1학기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목소리에 좋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럴 것 같더라니 올랐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이 계속 향상만 돼준다면야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승세를 계속 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성적은 한 2등급 때까지도 향상시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수학은 정재현 선생님 말씀처럼 좀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서 제가 3등급 정도로 책정했는데요. 솔직히 뭐 영어랑 사회는 충분히 1.5등급 때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올려도 일단 전 과목이 반영되긴 하지만 일단은 주요 과목에서 이 정도만 해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선생님 모의고사 전략과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안타까운 말씀만 드려 죄송한데 현재 정시 기준으로는 한 홍익대 세종, 그다음에 순천향대, 건향대, 상명대 천안, 공주대 이런 데의 중의학과, 그러니까는 특수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금융경영, 그다음에 행정학 등, 그다음에 강남대학교 하위학과 실버산업이죠. 그리고 이제 한성대학교 최하위학과인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야간 정도가 점수대가 나와요. 현재 근데 학생의 동점자 100분위 한 201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영어 보통 3등급대인데 지금 학생은 영어 성적이 좋아서 여기서는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하고 생활과 윤리인데요. 요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낮다라는 게 좀 최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학의 경우에서는 5등급이 정체된 거를 벗어나질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해결 가능한 문항 위주로 좀 풀어보시면서 난이도 있는 문항들은 좀 과감히 넘어가시는 연습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사탐은 기출문항을 한 3개년 정도 풀어보세요. 이번 11월 달에 또 시험을 보니까 지난 3개년 정도를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기출을 좀 숙달시키시면 적어도 한 등급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기출문제에 대한 숙달 과정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탐, 개념 정리 다시 한번 쭉 하시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수학 3점짜리들만 모아놓은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국어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출문학이랑 빈출되는 지문에 문학과 비문학 지문들을 숙달하는 과정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에는 생윤이나 윤사 두 개 중에 하나 주력 과목을 선택하셔서요.
지금서부터 한 2월 말까지 완벽하게 개념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시되 기출문제 풀시면서 좀 어려웠던 내용들이나 모르는 내용들 개념노트 작성하시는 걸 하시고 그다음에 3월 달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력 과목 그렇게 공부하셔서 여름방학 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적으로는 내신이 이제 추가 향상되겠죠. 네, 되면 종합전형을 좀 위주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논술전형도 한 두 개 정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술에 대한 준비도 언제부터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논술은 일단은 올 겨울서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말까지 일단 뭐 강의를 들으시건 인강을 하시던 일단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꾸준하게 학습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공부 방법까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춘천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70점, 정재원 선생님 70점, 박중서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을 주셨는데요. 비교과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예, 뭐 사실은 이제 춘천교대만 따져보면은요, 지금보다 점수를 더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대 중에 춘천교대가 차지하는 위치나 경쟁률을 봤을 때 그런데요. 하지만 이제 중등교육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 학생이 학교를 어느 학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요. 교대를 선택한다면 40점을 그리고 중등교육 쪽을 선택한다면 한 80점 이상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70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보완점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상 경력을 보면 우리 학생이 총 22회의 이제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이제 앞서서 김태용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글쓰기 수상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성실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수상을 고르게 받았다는 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한 8~7개의 글쓰기 수상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과제물을 제출해서 받는 조금은 약간 과장된 수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좀 어려운 면이고요. 또 보완해야 될 점은요. 영자신문 부장이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자신문 부장이라면 친구나 후배들이 작성해온 영어 기사를 본인이 좀 손도 대고 또 그 교정도 해주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영어 관련된 수상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된 수상이 이제 팝송 정도가 있고 경시대회 정도가 있는데 그거보다 만약에 더 드러낼 수 있는 영어 관련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수상이 있다면은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받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 활동을 좀 보면요. 우선 이제 학급 임원으로 이제 1학년 딱 그 부회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 방과후 학교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는 선생님의 이제 평가도 있어서 특별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지만 동아리와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동아리에서도 이제 영자신문사 부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급 임원과 부장을 통해서 리더십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이럴 때 본인이 좀 더 이 부분에서 드러내야 될 부분은 학급 경영. 아까 이제 분명 학생이 본인은 이제 차별 없는 학급을 만들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럼 우리 학생이 학급 부회장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오고 앞으로 더 실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율 동아리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학생도 이제 자율 동아리가 1학년 때 이제 3개가 됐습니다. 2학년 때도 뭐 정리가 되다 보면 몇 개나 나올 것 같은데 자율 동아리가 너무 많은 것은 최근 대학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수업 받고 뭐 이런 학교 활동이 많다는 거를 대학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규 동아리가 아닌 자율 동아리까지 한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씩 한다. 그럼 대학에서는 이 학생은 언제 공부하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꼭 필요한 한두 개 정도만 제외하고 정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래도 동아리 활동이 영자신문이라는 동아리가 학생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동아리로 자리 잡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을 보면요. 소록도 봉사, 복지관 봉사,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같이 좀 했던 활동인 것 같은데, 97시간, 뭐, 지금, 최근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시간
때보다도 뭐 평균 시간이 한 80시간 정도 언저리인데요. 뭐 괜찮은 시간적인 부분이 보이는데 다만 교육기관이나 이런 봉사들이 조금만 더 보강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이런 뜻인데요. 문제는 이제 봉사 시간은 이제 이미 충분하다는 거고요. 다만 학생에게 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주요 교과 성적이 1등급이 나오는 것이 봉사 활동 몇 시간 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진로와 독서 활동. 진로 활동은 큰 문제가 없고요. 독서 활동에서는 수학에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이야기로 풀어지는 수학 같은 것을 보면서 진로 활동을 통해서 수학 공부도 아니 독서 활동을 통해서 수학 공부도 좀 해보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거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태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공개됐어요. 평가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생활기록부가 담임 선생님이 출력해 볼 수 있는 종이의 양으로 한 12페이지 정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남은 시간과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뭐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20페이지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최상위권학과 대학을 쓸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량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이 그만큼 교내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평가가 또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인상적인 소재가 되게 많다는 말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풍부해지게 돼서 또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9월 모의고사의 등급 평균이 약 한 4.5등급 정도여서 정시로 지원하게 된다면 그 교대나 수도권의 교대나 영어교육과를 지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시보다는 수시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유리한 전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학생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논술 전형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논술 전형은 생각만 해봤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진 않아서 네, 요새 네. 고민 중이에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에도 선생님들의 좋은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수상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도 있지만 아예 없거나 아니면 낮은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도 한번 생각을 영어 교육과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순위는 논술 전형이 될 것 같고요.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돼야 될 것 같고 4순위가 적성 전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는 맨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한 3.11등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9월 학력평가 국수사 등급 평균이 한 4.5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시로 전국에 있는 교대나 수도권에 있는 영어교육과를 정시로 지원하기에는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에 대한 준비가 나름대로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내신도 한 3.11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춘천교대 초등교육과를 지원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성적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기부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는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수도권에 있는 영어교육과에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다음번으로다가 글쓰기에 대한 재능을 살려서 그 수시 논술 전형으로다가 영어교육과가 있는 대학을 지원해보는 것도 아마 차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경기도 지역으로 내려가면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많기 때문에 대학을 좀 낮춰서 그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적성고사가 있는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 적성고사가 있는 대학은 영어 교육과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시를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충청권이나 아니면 강원도권에 있는 그 지역이나 학과로 많이 낮추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자, 김태웅 선생님 중앙대 영어교육과 논술 전형, 정재원 선생님 공주대 특수교육과 잠재력 우수자 전형, 박중서 선생님 동국대 영어 영문학부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태웅 선생님, 중앙대 영어교육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적절한 건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번 추천을 해볼까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대학 상향지원을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영어교육과 논술전형을 한번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가 40%가 되겠고요. 논술이 60%가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국어하고 수학 가나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영어, 사탐이나 과탐, 그 중에서 한 과목, 이 네 개 영역 중에서 세 개 영역의 등급 합이 5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등급 두 개, 1등급 하나 정도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2017 논술 전형 영어 교육과에서 한 3.13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5.56 정도 되는 학생이 추가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내신 성적이 아니고 그 논술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 충족되느냐가 합부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에 자신이 있다라고 제가 보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재현 선생님께서는 공주대 특수교육과 잠재력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후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공주대 특수교육과 공주대학교는 이제 사범대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죠. 거기 이제 특수교육과가 있는데요. 추천 그 1단계는 서류 3배수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이 30% 들어갑니다. 합격자 평균을 보면 이제 2.5에서 3.2등급 선이니까 우리 학생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학생의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우리 학생의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신 어떤 성적, 그리고 전년도의 성적, 그리고 초등교사 할 수 있는 것이 또 특수교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주대 특수교육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영어교육과로 전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 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박정서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단계에선 서류 100이고요. 2단계에선 면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장점도 좀 있죠. 근데 현재 내신이 상승 추세니까요. 다양한 준비 이 상태로 조금 더 보강하시면 우수성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과가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사항이 좀 많아서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어 관련 학습 지도에 대한 것도 좋고 재능 기부도 돋보여서 한번 지원을 추천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최고점이 한 1.92고 평균이 한 3.03 그리고 좀 유의미한 최저점이 한 4.8에서 4.9 정도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좀 더 노력하시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 도전해 보실 만한 거고요. 영어 내신은 꼭 올리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정확한 상담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서 이렇게 솔직한 상담을 받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짧은 시간 상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